왔어요. 네, 또 강한 팀워크 됐지만 네. 그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지 먼저 킥업터는 또 이성구가 풀어나가 보자. 쉬다가 힘들었습니다. 중간 2시에 중간기가 좋은 찬스를 받고 있거든요. 됐어. 됐어요. 자, 서포터를 김창대 선수가 그 킥을 한 볼을 본인이 잡고 다시 쏘키우면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공격 좋았었고요. 이 장면은 이제 강인찬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오른쪽 무릎을 고통으로 하는 선수 강인찬 선수. 좋습니다. 그 풀백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풀백이 없는 위치에서 강인올레가 주첨부터 첫 번째 트라이, 이번 경기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은 강경수입니다. 풀백이 없는 것을 정확히 노렸고 그 작전이 지금은 패스 미스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그 패스를 끊어내고 강경수 그대로 트라이까지 성공시킵니다. 12대0 나우스 시키고 전반전이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덕분은 14대0. 오, 이번 전반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 신빈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팀이 해를 끼칠 수 있는 게 선수들이 그 신빈 종료가 키워를 시작합니다. 이 퀵업 플러스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요. 10m 라인 넘어가면서 10m 라인에 대해서 한코리 네. 10m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신호학교는 또 정확한 캐치. 아, 저 캐치되지 못했고 이 공이 지금도 자신에게 잡아줘야 되는데 묘하게 부천북구에 갑니다. 바깥쪽으로 패스 완벽하게 찬스를 뺏어줬습니다. 태클을 이겨내고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후반전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 부천북고등학교 윙 안상현입니다. 자, 김창대 훨씬 더 치열하고 충격한 모습, 더 재미난 모습이 생각되는데요. 지금 백신고등학교 오른쪽 측면에서 아, 좋습니다. 지금도 안쪽으로 간 것보다 바깥쪽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라인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트라이 성공 백신고등학교. 후반전에 추격을 시작합니다. 자, 백신고등학교 이성도 선수가 안쪽에서 오른쪽에서 좋습니다. 됩니다. 최민재 오른쪽 라인에서 그대로 안쪽까지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자, 본인이 전반전에 못다한 것을 많이 올라간 백신고등학교 쇼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좀 나가면서 흔들지 말고 수적으로 직질면서 패스해야 됩니다. 백신고등학교 왼쪽으로. 자, 트라이 지금은 트라이 성공이 됐습니다.
지금은 라인 근처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웠는데 주심의 판단. 하면 안 되는데요. 자, 지금의 선택. 자, 이대로 경기가 녹턴은 했지만 지금 부작용을 물렸기 때문에 그렇죠. 노사이드가 됐거든요. 결국 이대로 경기가 종료되면서 승리는 부천북고가 가져가게 됩니다. 마지막 공격을 막아내던 부천북고, 전반전 때 앞섰던 점수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가져가던 트라이로 점 19-15 치열했던 승부. 제27회 대통령 전국 동부의 럭비 선수권대 고등부 우승은 부천북고등학교입니다. 자, 지금 이제 대신 우승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